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의 유해 발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행으로 DMZ 내에서 역사적인 유해발굴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DMZ 내에서의 미수습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이라 더욱 큰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작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화살벌이 고지는 넓은 천원평야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지로, 그 영화에도 나왔던 백마고지와 함께 천원 지역에서 그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당시 때 이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도 굉장히 치열하게 전투가 치러졌다고 들었습니다. 고지전의 특성상 적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매설한 지뢰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사실 지뢰 제거는 유해발굴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완벽히 수행을 해왔습니다. 유사시 작전 병력들을 좀 보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뢰 제거나 기초 발굴 과정에서 유해가 식별이 되면 먼저 통제 라인을 치게 됩니다. 그 후 최초 식별된 유해를 중심으로 더 세밀하고 중점적으로 굴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흔히 이 유해 발굴이라고 하면은 붓이나 핀셋 같은 걸로 유해를 세밀하게 다루는 모습을 연상하시는데, 저를 비롯한 대대원들은 흙 표면을 조금씩 걷어내면서 유해를 식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흙 속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흙을 함부로 파헤쳤다가는 유해가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선배 전우님들의 유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수색 작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작전을 하더라도 작전 중에 우리 팀원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상황을 바라진 않습니다. 근데 남북공동 유해발굴 작전은 우리 팀원이 아닌 우리 부대원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만나길 바라는 선배 전우님들의 흔적을 마주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작전이라는 게, 또 거기에 제가 참여를 했다는 게 제 스스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작전 투입 전에 화살머리 고지를 지도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작전 투입 후 화살머리 고지에 발을 내딛는 순간 아, 이 고지가 정말 커다란 전장이었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선배 전우님들의 청춘이 이 고지에 서려있구나 라는 생각을 수습 당시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이 유해를 수습해야 하겠다라는 다짐이 들면서 동시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역사적인 유해 발굴 작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유해를 발굴하고 또 신원이 확인돼서 봉가 봉송되는 장면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 최선을 다해 가족의 품으로 조국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작전에 임하겠습니다.